어디 리버 가는 거 알 수 있나요? 근데 리버가 한디라면 지금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실명적으로 배치해 놨죠. 이미 셔틀 빠진 걸 알았어요. 눈치챘습니다. 그렇죠. 예. 아. 셔틀 가는 걸 갖다 아까 보고 버린들이 총질을 좀 했잖습니까? 네. 예. 지금 수비하기에도 바쁜 예, 프로토스가 앞마당 버리고 셔틀 날라오네. 그러면 당연히 수비하죠, 이은열 선수. 만약에 지금 스스로 갇힌 효과를 보려면 이게 통해야 되는데. 아, 셔틀 잘못했어. 지금 다 끊었어요. 아, 이은열 선수, 이거 도적 선수 상대로 브릭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앞에 갔다 셔틀 작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예전에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 입고 그럴 때 셔틀에서 리버가 내리면 풀타임 없이 바로 예. 스캐럽을 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머리 테란들이 어떻게 막았냐면 스티펜 머리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그 시절에 게임을 했던 이유절 아닙니까? 거기다가 네. 지금 레이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단독 셔틀의 운영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게이트까지 막고 있어요. 게이트가 네, 로보틱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게이트 하나 깨지고 네, 뭐 물론 지금 선멀티 쪽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다섯 셔틀을 운영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도적 선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열이 뒷문은 본대 쪽은 잘 좀 걸어 잠그고 있어요. 소급 셔틀을 운영해서 섬전 형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도적 선수는. 네. 자, 아무튼 이 트로이맵에서 상대편이 스스로 문을 걸어담고 안쪽에도 움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은열. 아, 물론 그 트로이맵의 그 지형적인 특성상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확보했을 때 아, 정말 무서울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 말씀도 수차례 드렸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본진과 예, 멀티 하나 정도로 완전히 틀어막힌 가운데 네. 캐리어 뽑는 거는 예, 필수 카드가 아니라고 하는 네. 거를 연보선 네. 선수와 박대만 선수의 경기에서 저희가 잘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면 본진을 두드리는 건 좋지 않아요. 도적 선수 현재 판단은 앞마당 멀티 위에 추가 확장을 안 주는 형태로 그러면서 섬전 형태로 끌고 간다면 도적 선수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네, 잠깐 본진 쪽 수비 상태 어떻죠? 본진 비어 설마? 아, 그런데 설마 본진에 오겠냐 해서 바텍 떨어지고요. 병력이 없어. 네, 아, 될까요? 답니까? 자, 바이오닉스 얘기 오고 있어요. 자, 선들 조깁니다 지금. 일단 다크 템플러 한 끼 살짝 넣어가지고 반응을 이제 먼저 보고, 예, 수비 어떤 건지 보고. 네. 아, 자, 리버 조기. 예, 근데 지금 이은열 선수도 반응이 참 좋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아, 근데 리버 조기 때문에 앞보이는 단점도 네. 있고요. 이은열 선수가 뭐 레이스를 생산하려고 했다면 레이스를 생산하던가 아니면 미사일 터렛을 좀 지어서 이거는 원천 네. 검사 할 수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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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플레이 해주면서 다크 템플러로. 저기 리버. 예. 예, 다크 템플러로 낚시, 예, 니끼 던져갖고 낚으면서 리버 떨어지는 건데, 두 리버였다는 거를 이은열 선수가 약간, 예, 몰랐던 예, 모양이네요. 예. 만약에 이런 형태로 시간 벌고 확장 이지를 꾸준히 섬쪽으로 가져가면서 캐리어로 넘어간다면 도적 선수 역전 나옵니다. 자, 본진도, 아, 그런데 이은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스타펀드 뭐 했나 했더니, 드랍치 만들고 있었네요. 예, 이런 플레이 정말 좋네요. 이은열 선수는 또 추가 멀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적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엄청난 득점 아닐까 말이에요. 리버가 그냥 앉아있다 총만 많이 맞고 네. 골드 KO 상태예요. 스케럽이 없던 리버였고요. 네. 자, 이만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받아서는 안 될 핀 입었어요 지금 문벌 잡은 네. 상태에서. 도적 선수는 네, 지금 그 멀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 저 정도 일꾼 피해는 네. 크거든요. 지금 현재 이은열 선수는 어차피 상대 플레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셔틀 플레이이기 때문에 미사일 터를 좀 아낌없이 지어서 자원적인 타격 안 받는 거 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9시 멀티입니다. 네. 네, 9시 멀티만 무력화시키면은 도적 선수도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은열 선수의 경우에는 그 드랍시 확보가 되면은 3cm 드랍 형태로 뒤쪽에서 사거리긴 탱크의 그 화력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넘겨가면서 플레이. 여기 이제 여차로 버리는데 경력 없거든요. 예. 아, 경력 없고 지금 터렛만 있는데 일단 들어가지 않았다 도대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들어와서 내려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자, 특히 체력반이 사건은 잘 보여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살짝 저거 아, 네 개 중에 하나가 저렇게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은열 선수도 이제 체제 바꿔야 됩니다. 예, 골리앗도 생산하면서 셔틀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더 이상의 머리 메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 예, 리버 두긴 그래도 살렸어요. 셔틀은 제거를 했습니다만 골리앗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이제 막 나오네요. 예, 똑같이 드랍십 위주로 섬전 형태로 끌고 가야죠. 네.
다수의 병력이 지금 상대편 앞마당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본질적인 병력이 약간 적습니다만 지금부터 뿜어져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도재혁 선수는 이렇게 된 김에 선맵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그렇죠. 예, 되도록이면 이동하면서 어시뮬레이터 있는 거 다 쓰고요. 그런데 반선맵에 지금 어쩔 수 없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 셔틀 레이디였으면은 아까 그 9시에 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 5기죠, 5기. 4기가 아니라. 네, 아까 4기였었어요. 네, 셔틀맨이요. 하지만 터렛 라인이 단단합니다. 야, 이건 별로 알아요. 당하는 게 도재혁은 너무 아프네요. 1군 죽으면 더 아픈 적은 도재혁이에요. 이런 플레이라면서 사실 멀티에는 타격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 셔틀맨 끼면 스톰! 주가타가 정리 탱크가 없어요. 여기서 도재혁 선수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됩니다. 이번 조기 살아남은 게 지금 꽤 크죠? 자, 그러지 않으면 일기! 네, 자신의 일꾼들 피해를 막고 있거든요. 멀티 하나를 내줬다면 본진을 초토화시킨다면 오히려 이득은 도재혁 선수가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유노의 억대전 백두를 작당이 생겼다 지금. 어디 병력 재배치할 병력이 있습니까? 바이오리 병력이 리버 4기인데 어떻게 도와요? 예, 정말 그 이전 투구 양상으로 좀 흘러가게 되긴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되도록 거꾸로 뛰어가지고 아콕 말고는 공격 못하게 해야 돼. 어쨌건 지금 도재혁 선수가 추가 멀티를 계속 끊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좋은데 7자 아웃. 이거 되려면 굉장한 속박이에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제 병력이 없어요. 이윤영이 나갔던 병력이 빼야 됩니다. 병력이 없어. 맥도도 다 뛰었어요. 예예. 분위기 지금 팍팍 달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도재혁 선수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리버 여러 기를 그 사용을 할 경우 리버가 먹기 위해 2위에 떨궈야죠. 2위에 떨궈야죠 지금. 얼마나 질렀다가 스톱으로 머리 위로 잡고 끊겨. 야 대박입니다. 아 탱크 4개 났겠죠 여기. 잡으면 돌아가는 가운데 경기 정말 재밌는데요. 이윤영이 7시 반 정신없어 지금. 서포트까지 날라가면 그럼 수치가 생산도 안 되고요. 여기 서포트 바뀌니까 서틀자 끝밖에 없는 이거 도재혁 역전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서플라이 미포 다 파괴하는 게 굉장히 크긴 큰데 지금 좋은데 그렇죠. 자원상황 보면 나오셨습니까? 도재혁은 미네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은 미네랄 잡아먹은 귀신이란 말이죠. 지금 도재혁 선수 어쨌거나 추가 벌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도재혁 앞마당 정벌트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내야 돼요. 병력이 납니까 하이템 불러가 있어요. 지금 도재혁 선수는 본진 정리한 저 병력 빨리 안 맞아. 그렇죠. 여기에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타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이템 하나밖에 없어. 캐논 하나 만들어 잡고요. 근데 도재혁의 한 방이 셉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재혁 선수 시간이 영향을 받지 않는 리버 4개예요. 셔틀 동반. 야 이거 이것이 변수인데 아무도 자원 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벽치고요. 이윤열 선수는 계속해서 그 도망자 스타일로 이제 버텨 주면서 도중 선수의 추가 벌트만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윤열 선수는 드랍십은 결코 일어서는 안 되고 원래는 선전 양상이 됐을 때 도중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측면이 뭐냐면은 드랍 공격 한 번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토스는 셔틀을 살려가는 아주 힘듭니다. 여기 망하면 여기 밀리면은 이윤열 선수 자원이 있어도 병력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셔틀 잡전 뭐 하나 잡아야 돼요. 건물이 지금 없거든요. 병력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그런데 지금 셔틀을 다 떨어졌고요. 도재혁 선수가 조금 전 그 드랍 공격이 굉장히 유효 적절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란의 본진을 초토화를 시키면서 셔틀을 다 살렸었던 측면이란 말이죠. 지금 도재혁 선수가 셔틀이 없는 게 굉장히 조경이 있네요. 남은 병력이 더 1분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위험합니다. 이윤혁 선수는 이미 인구수 맡겼고요. 11시로 또 가는데 이러면 이거 완전히 이윤열 선수 역전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윤열은 무방비 상태 무장 헤드세트. 이윤열은 무장 해제예요. 이윤열 선수가 이거 공격이 아니군요. 아직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 한시 쪽에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이거 쏴. 자 쏴서 앞쪽에 있는 병력 바로 한시로 가야죠. 일단 도재혁 선수가 어쨌건 주병력이 리버다 보니까 지금 앞마당 쪽에서 미네랄 계속 먹고 있습니다만 그 미네랄에 리버의 알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스캔업을 채우면서 추가적인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미네랄 여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한시로 갑니다 지금. 셔틀 자 바로 끝내는 하이데프로도 있을 테고요. 다섯 끼고 여섯 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도재혁 선수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윤도 이탈로 나가야 돼요. 이탈로 막아야 돼요. 야! 이윤도 선수의 병력을 모두 잡고 초토화를 시킨다면 도재혁이 종지부를 찍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 탱크 하나 살아남고 근데 리버와 아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팀 똑바르기 때문에 지형이 영향이 없어요. 이윤도 선수 입장에서는 지져야죠. 이윤도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아 상대 경기인데요. 아니 선배처럼 갈 거 셔틀 플레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윤대로 당했습니다. 아 앞바닥 잡은 충분해 지금 네. 저 정도면 네. 종합값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네 6시지요.